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몇 시예요? 처음에 섭외할 때는 편한 마음으로 여행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매주 올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와,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시작 안 해? 2박 3일 아닙니까, 2박 3일? 뭐야, 어디로 가지? 어, 뭐야, 저급 쌍화차거리? 이런 거리가 있어? 쌍화차거리가 있어? 실례요? 안녕하세요. 60분 걸로 항상 계속 들고 가요. 아, 씨. 아, 이거 보나마나 꿀떡인데? 아, 오늘 왜 두 개지?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먹어도 돼요? 어우. 율무차 없나? 그러면 오른쪽 거는 아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견과류? 그러면 오른쪽 거는 아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견과류? 몸에 좋은 요거. 아, 이거 정훈이 형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나이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거. 대추 이런 거. 뭐야? 아, 형. 뭐 골랐어요? 알았어? 어? 나 이거. 아, 그거? 응. 내가 이거 너무 어른 것 같아서 안 골랐는데. 어? 내가 이거 너무 어른 것 같아서 안 골랐는데. 어? 아, 이거 말 시켜. 아, 뭐. 나 이거 말 시켰다고 쏟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오는 안녕하세요. 사람... 어, 뭐야. 어, 형! 아,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어, 형! 아, 안녕하십니까. 아, 형이랑 나랑 떡이네. 아, 그럼. 아, 지금 왜 또 골랐어? 아, 당연히 떡이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 형, 형. 아, 이게 내가 그래서 갈떡은 젊은 친구가 골 것 같아서, 갈떡과 귤은. 근데 요걸 아마 정훈이 형이 고를 것 같아. 아, 네. 이렇게 아침을 주니까.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른이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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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늙어서 그런가. 맛있다. 왜 맛있어? 좋은데? 아, 형님. 내가 저랬어. 내가. 형은 내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만 이거 한 거야? 누가 봐도 맨 오른쪽 건 정훈이 형 거 같았어. 아, 진짜? 40대 형하고 저만 이거 골랐어요. 아, 진짜? 왜 그거 골랐어? 무슨 얘기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형 머리 잘랐네. 어? 오, 오.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아. 뭐 함정이야 뭐야. 바로 낙인데 이거? 종민이. 어? 진짜 맛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어? 먹는 거야? 또 먹었어? 종민이 먹어야 돼? 네, 지금 먹으면서. 왜? 어? 칼로리 주기 시작한다고? 의심이, 의심적인. 이게 보니까 팀이야, 팀. 그래. 형이랑 저랑 팀인 것 같아요. 어, 왜? 다 달라? 나는 꿀떡. 눈치채신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의 컨셉은 바로 쌍쌍 특집입니다. 나이스. 쌍쌍 특집입니다. 나이스. 오늘 녹화가 2020년 2월 2일에 방송되거든요. 오, 2020이네. 2020. 취향에 맞는 분들끼리 짝꿍이 돼서 2대2대2 팀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 보통 나랑 나비야? 나랑 나비 줄이고. 그 종민이 형은?
누구랑이? 마루시나무, 마루시나무, 마루시나무. 아, 미주얼이. 형 누나랑 한 살 차밖에 안 나는데 뭘 자꾸 어르신이래. 이래야 내가 더 잘 보고 있다. 아이, 나도 정훈이 형이랑 있어야 되는데. 너 우리 삼촌 같이 생겼어. 너 우리 삼촌 같이 생겼어. 삼촌이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새 덕담이 오간다. 우리 체력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아, 힘과 스피드가 붙었네, 우리는. 야, 대단하네. 우린 뭐지?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강 얼굴. 체력이 안 되면 어떡해.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이랑 비주류 아니야? 아, 그래? 비주얼이랑 비주류 아니야? 아, 그래? 비주얼, 비주류. 짝꿍들은 다들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우리 손잡고 다녀가지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두 분씩 짝꿍이 된 기념으로 그 짝꿍템을 한 상씩 준비해 봤는데요. 추억의 놀이 이름 궁합 기억나시죠? 아, 뭔지 점수. 알아, 뭔지 알아. 아, 궁합. 몇 점 나오는지 몇 점 나오는지. 회구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짝꿍의 애정도가 높게 나온 순서대로 짝꿍템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볼게.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한참 하는 건데? 난 뭐 안 해봤는데. 어, 그래요? 안 놀았어요? 이거 하고 노는 거예요? 날날이 무슨... 역시 도봉구. 도봉구 김종래. 자, 그러면 일단 형이 한 살 바르니까 형부터 쓸게요. 이제 획을 긁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 종육. 종류 맞아요? 종류 맞아요? 왜 종류 6이야? 해봐요. 정이나 종이나 퍼트 아니야? 아, 해봐. 퍼트 건데? 여섯 개. 말을 아껴야 돼. 하나, 둘, 셋. 형, 이거 계산 안 하고 암산이 되네? 여섯, 일곱. 똑똑하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암산을 해? 야, 이거 정이나 종이나 똑같잖아? 사고력이 넓다. 아, 나 이거 좋다, 이거. 그러지 마. 6하고 7하고 더하면? 13. 3을 줘요. 뒷자리만. 네. 3. 그래, 66은 2. 이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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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0. 0. 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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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0. 0. 오. 1. 1더하기 0은 1이야. 1. 2. 12점이네. 2. 12점. 네, 12점. 자, 궁합은 12점. 더해서 3 아니고 12. 근데 높은 점수 아니야, 이제. 높은 점수. 이거 안 맞는 거야. 우린 안 맞나 보네. 진짜 안 맞네. 저기 해볼게요, 이제. 원수 같은 건 원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2, 1. 와, 많이 나왔네. 많다, 이거. 야, 그거 아니야. 궁합 좋다, 야. 우와! 543년? 9. 아, 아직 맞거든요. 97%! 97점이 어려워! 97%! 97점이 어려워! 됐다! 됐어!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야, 97이야. 와. 겨우 이겼다, 겨우 이겼어. 93점이다, 93. 겨우 이겼어, 와. 오케이! 좋은데? 봐봐,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니야? 이게 12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12점 거의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야? 12점은 집안도 안 좋은가, 집안. 이거 원수라 보면 돼, 거의. 집안끼리도 안 좋아?